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이번 총선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열망을 받아하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 강원 강릉의 김중남 후보,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계산의 이재한 후보,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 경기 포천 가평의 박용국 후보, 충남 공주 부여 청량 박수현 후보, 경기 동두천 양주의 연천을 남병근 후보,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결정이신가요? 법원의 기회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